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정부의 한국교회 모임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비기독교인들도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카드뉴스를 공개했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카드뉴스엔 한국교회 모임 금지, 예배 간섭이 과연 공정한가를 주제로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교원은 카드뉴스에서 교회는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교회 관련 확진자로 포함된 사람 중에는 신천지 이중 등록자, 이단 단체까지 확인이 됐고 교회 모임과 관련 없는 2, 3차 감염자들도 포함돼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전체 확진자의 1.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오보나 교회를 겨냥한 집중 반복적 보도 또한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자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기적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 대응 지원에도 힘을 보태고 있음에도 돌아오는 건 통성기도, 찬양연습, 성경공부 금지 같은 신앙의 본질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명령이었다며 방역당국은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